안녕하세요. 요리 알려준 남자 밍스타입니다. 오늘은 수박을 이용하여 수박 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수박 500g을 믹서기에 갈아서 준비합니다. 믹서기에 간 수박을 체에 걸러줍니다. 김치 국물 3테이블스푼도 체에 걸러주세요. 고추장 2테이블스푼, 간장 1테이블스푼, 설탕 1테이블스푼, 식초 2테이블스푼, 소금 약간, 통깨 약간, 참기름 1테이블스푼 넣고 섞어줍니다. 오이 반 개는 돌려 깎은 후 껍질만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. 김치 100g은 잘게 썰어 주세요. 끓는 물에 국수 150g을 삶아 주세요. 국수를 삶으실 때 소금을 약간 넣어 주세요. 국수는 삶아서 찬물에 헹궈 주세요. 이렇게 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. 무더운 여름 시원한 수박국수와 함께 더위를 날려버리세요.